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 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다른 하나는 왜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주님은 마노아에게 나타나게 하시지 않고 여전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전하게 하였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에 구약이 신약과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가 왜 기도를 하였느냐?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가 구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구하였느냐?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마노아는 아내가 아직 아이를 갖지도 않았고 낳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하나를 듣고 믿고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행할지 가르침을 받기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 이 마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자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는 우리들,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침 받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주님은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의미로 전파되고 있는 모든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노아는 그 아내에게 나타난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약시대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누가 이와 같은 말씀을 줘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사람의 지혜로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말씀을 풀어서 주신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확증받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이 아내가 전해준 말, 그 말만을 그냥 믿고 그랬더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확신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서 들어서 받았어도 정말 그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이것을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한 말이 진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릴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게 틀릴 땐 내가 열심히 그것을 따라 살았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는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행한 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라면 여호와를 먼저 신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믿고 구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써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마누아처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서 믿게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인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돌에 걸리지 아니하고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나의 길을 가르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셔야 한다.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주님 앞에 또 구하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안에 이것이 맞는다는 확신이 오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전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기를 구한 마누아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다 준비하여도 자신이 있다고 하여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걷는 자가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걸음을 걷는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이끈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길을 간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 명철을 구하라고 하는 것, 내 모든 걸음이 이 걸음의 행복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음은 확실하고 실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걸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마누아는 아내로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들었지만 그는 확실하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는 어느 정도 그분 앞에 묻고 구하는 자이냐. 다윗왕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주님 앞에 늘 묻고 늘 구했어요. 주님, 내가 가릴까 말릴까, 가면 어디로 가릴까, 또 만약에 전쟁에 나가면 누가 먼저 나아가릴까, 어떻게 나아가릴까 다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보를 하나하나 묻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보를 나갈 때 주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누아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구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가 나의 통치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누아가 한 기도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했고 그는 그 뜻대로 구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제 믿고 그렇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이를 잘 키워야 할지를 묻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잘 이루시도록 내가 행하여야 할지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기 오셨고
그 뜻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우리는 뜻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내가 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할 것이냐 그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노아의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태어나게 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도록 내가 순종해야 할지 그것이 바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마노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때 그곳에 마노아는 또 역시 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마노아가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마노아가 없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느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이 남편이 한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고합니다.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찾고 기다리던 자인 것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와 같은 일이 또 어디에 있어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이 뭘 말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무슨 말이에요? 예언하였고 그렇죠? 또 선지자들의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그 빌립이 말하기를 바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미리 말씀해 오던 것을 내가 드디어 만났다. 오리라 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이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빌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 이리로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라고 한 거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한 거나 네가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도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 무엇이고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 여호와 구원자이신데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날마다 읽게 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듣기만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듣기만 한 하나님이에요. 말로 전해져온 조상들이 말한 것을 전해온 것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각자가 듣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본 바가 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바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들은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여기고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1독도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들은 거에서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설교하는 자가 바르게 설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또 내가 바르게 알 때에 내가 바로 만난 예수님, 내가 바로 깨달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노아의 여인이 나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왔으니 와 보라 말한 거죠. 그러니 남편을 데리고 오니까 남편이 와서 똑같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남편에게 고하여서 전일에 내게 말했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까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그로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마누아가 직접 묻고 그가 직접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그리고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7장 22절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 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을 가서 전해라. 그 이적을 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마누아의 아내가 그 마누아를 부른 이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빌립이나 이러한 자들이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사실인가를 주님께 묻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유는 전하게 하시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이 온전한 말씀인지를 구하여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전해지냐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마누아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누아에게 임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주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누아가 직접 그 사자에게 물었을 때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할지를.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받으니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똑같이 아이를 키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서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한 거, 저 사람이 말한 거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야지만 둘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전하였을 때 그 사람도 또 그것을 받고 듣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맞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하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고 내가 이걸 고집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같이 함께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같은 마음을 똑같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그 행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닌 다른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단이 잘못 주는 걸 내가 잘못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주장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이라고 옳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이 옳다라고 할 때까지 말을 하고 그 사람도 구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얻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혼자서 듣고 혼자서 결정하는 건 위험해요. 꼭 함께 그와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받는 사람을 증거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말씀을 받으면 정말 기도한 자들에 대해 묻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말씀을 나도 똑같이 받아야 되고 다른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했다면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전한 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뜻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든 똑같이 합당한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똑같으냐 아니냐. 똑같이 받았으면 두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평안한 가운데 매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몸이 하나고 4절 말씀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5절에서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의 태어날 아이를 키우고자 하였느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내 안에 동일한 한 성령을 주신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가 다른 말로 할례라고도 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 한 성령으로 함께 말씀하시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계획을 가지고 한 목적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매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다른 뜻을 가지면 아이를 키울 때 다르게 키워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친다면,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이 가르친다면 거기에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아니면 함께 목사를 도와서 일하는 장로님들이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제대로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해야 할 것이며, 또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님께 묻고 한 가지로 깨달아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남편에게 전했지만, 남편은 그가 확인하고 확신하고자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로부터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른 가르침으로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묻고 구하여서 확실할 수 있게, 늘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나 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의지한다면 결단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범사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것을 본인이 또 깨닫고 만나고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얻은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도 또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부름을 받을 때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확실한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그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을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계획한 일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여호와께 묻고 구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절대로 사람의 길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